그 알렉산드로스가 원정 이후에 그 후계자 전쟁들, 그걸 디아도코이라고 해. 디아도코이들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저거를 정리가 돼야 되죠. 알렉산드로스 이후 이야기가 바로 엮이면서 로마가 드디어 등장을 하고,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 전쟁 때 로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알렉산드로스 후계자들과 긴밀하게 엮이는 게 로마의 제국이 시작하는 시기와 이게 정확하게 맞물리는 거야, 이게. 얘들 때문에 로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로마는 제국을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로마는 옆에서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그냥 저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사라질 나라였다고. 근데 이거를 주변에서 막 들쑤신 거야, 이 로마를. 가장 강력하게 들쑤신 게 또한 이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 디아도코의 애들 때문에 또한 로마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 엮여서 같이 엮인 게 뭐야? 한니발 부자야. 한니발의 아빠로 시작하는 1차 포에니 전쟁. 다음 한니발로 시작하는 2차 포에니 전쟁도 이 디아도코이라는 알렉산드로스 후계자 전쟁과 정확하게 엮이는 거라고. 이 알렉산드로 후계자 전쟁에서 정리가 되면서 로마가 등장하고 얘들이 로마를 건드리고 로마가 나오고 그러면서 마케도니아가 지워지면서 로마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이라고, 이게. 참 재밌어, 이 역사가. 자, 그래서 일단 계략적으로 봅시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356년에서 323. 정확하게 3땡 사라졌어, 3땡. 7월에 6월. 이건 정확하게 외워야 돼. 기원전에 가장 그레이트한 인간, 5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가장 그레이트한 인간은 기원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가장 그레이트한 인간은 소크라테스. 참, 내 나중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소크라테스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야. 소크라테스,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그레이트한 인간 하나를 뽑아라, 소크라테스야. 그리고 이제 플라톤도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웃긴 게 있잖아. 플라톤은 고급 귀족이라고. 아리스토크렛이라는 가장 상당히 고급 귀족이고, 진짜 소크라테스는 메이슨이야, 메이슨. 석공이거든. 그래서 고급 귀족인 플라톤이 저 석공 주제인 소크라테스를 저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리스펙트해서 정리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 플라톤은 그런 면에서 그레이트하지만, 어쨌거나 소크라테스고, 다섯 명 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로스야. 그리고 다음에 누구니? 카이사르야,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로스 그레이트한 인간이고, 그래서 플루타르코스가 영전 쓸때이두 사람을 대등하게 놓은 거고, 플루타르코스의 영전은 정말 재미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시대는 어떻게, 누구의 시대를 사냐, 지금. 카이사르와 지저스의 달력으로 지금 사는 거야. 에, 참, 그레이트한 사람들이야, 진짜. 자, 356, 323. 이걸 외웁시다. 아빠가 필리포스야? 필리포스가 336년에 죽어. 336년에서 나이가 정확하게 20살 때 킹이 돼, 마케도니아의 킹이 되고, 10년 후에 모든 제국을 다 통일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바빌론에서 죽는 거지. 그래서 이 필리포스가 테베 정벌할 때에도 알렉산드로스를 데려가는 거고, 나이 그때 18세냐? 이미 그 알렉산드로스는 젊을 때 아빠 따라서 그리스 점령하러 갔다 온 사람이야. 336년 죽을 때가 누구야? 언제야,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여동생, 클레오파트라가 저쪽 외삼촌과 결혼하는 결혼식장에서 필리포스가 암살당하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필리포스든 알렉산드로스든 그리스어로 아르기아다이 다이너스티고, 영어로는 아기드라고 해, 아기드. 알렉산드로스의 이 아르게아디 다이너스티가 창업을 했다고. 창업을 해서 결국은 알렉산드로스 죽고, 알렉산드로스의 자식인 알렉산드로스 이제 4세지. 알렉산더가 3세니까. 아들이 죽으면서 이 아르게아다이, 아르기드 조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700년부터 시작돼. 마케도니아 창업을 한
집안이야, 이 집안이. 알렉산더 록사나의 아들 때 끝나는 거야, 이게. 헤로도토스는 700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마케도니아를. 그리고 그 다른 역사가는 기원전 808년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봐, 마케도니아를. 그래서 이전의 100년은 신화로, 신화적인 이야기로 보는 거고, 실제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것을 따서 기원전 700년부터 시작한 상당히 오래된 다이너스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르게아다이 자체가 마케도니아야. 이게 갑툭튀 집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아르게아다이냐면은 아르고스에서 왔다고, 단어가 아르고스. 아르고스가 여기잖아, 여기가. 고대 아르고스는 미케네 이야기에 아르고스가 누구의 땅이니? 페르세우스잖아,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그 페르세우스의 엄마가 역시나 이쪽 아르고스의 킹이 예언을 받는데, 너의 딸의 자식, 지금 너의 외손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고 자기 딸을 감금을 한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똑같이 어디로 가? 키루스 대제로 한단 말이야, 메대. 그 메대의 킹이 자기 딸의 자식인 키루스가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예언을 듣고 자기 딸을 멀리 보내거든. 그리고 그 외손주를 저기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그 외손주를 죽이려다가 그냥 두고 오면서 키루스가 나중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안 제국을 만드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그 페르세우스도 엄마가, 그래서 이쪽 킹은 아빠가 감금을 한다고. 그래서 그 창살 속으로 제우스가 골든 레인이 돼서, 황금의 비가 돼서, 페르세우스에 또 누가 있어, 여기에. 아가멤논 등장하잖니? 아가멤논의 트로이 전쟁, 일리아스 이야기, 이 중심이 아르고스고, 이 아르고스에서 테메니드 조라고도 불려요. 아르게아다이가, 알렉산더의. 이 테메노스라는 게 이들이 돌이 아니고, 도리안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 펠로폰네소스를 다 점령을 하거든. 도리안들이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이고, 이 도리안들이 펠로폰네소스를 점령하면서 이 테메노스가 이쪽 아르고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 테메노스가 여기를 떠나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시작한 게 마케도니아라는 거야. 자기가 아르고스에서 왔다고 해서 시작한 요 캐피터 수도가 어디야? 아르가이야, 아르가이. 이 아르고스의 아르가이. 그래서 아르가이에서 펠라로 옮긴다고. 지금 내가 여기 찍은 여기가 펠라야, 펠라. 바로 서남쪽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곳이 펠라라고. 그래서 여기 한 기원전 800년 또는 700년에 와서 3,400년 지나서 이쪽 펠라로 수도를 옮긴 거야. 아르가이는 약간 산 쪽이고, 이 펠라는 산을 등진 평원이야, 평원. 알렉산더는 태어난 고향이 아르가이고, 이 펠라는 그때의 여기 캐피털 코트고, 중앙 코트고, 아마 아빠 때 이쪽으로 펠라로 옮겼을 거야. 그래도 알렉산더는 이쪽 아르가이, 원래 그 본토 수도 코트에서 태어난 거고, 그래서 이 아르가이가 마케도니아 다이너스티들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알렉산더 아빠인 필립 2세의 무덤이 유골이 여기 또한 있어, 이게. 이게 최근 2000년대에 확인이 됐어, 유골 DNA 유전자로. 이 아르가이에. 역시나 똑같이 알렉산드로스가 바빌론에서 죽고 그 시체를 이 아르가이로 옮기려고 했다고. 지시를 한걸 중간에서 훔친 게 누구야? 세빈 게. 프톨레마이오스야,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더의 시체, 관을, 멤피스에 뒀다가, 알렉산드리아에 뒀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둔 알렉산드로스의 무덤을 카이사르도 보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 무덤이. 아마 카라칼라가 없앴다고 해. 그래서 서기 400년에 그 방문한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무덤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하여튼 서기 400년에 완벽하게 사라진 거야, 알렉산드로스 무덤은. 여기가 그래도 펠라고, 수도. 나중에 알렉산더가 건너서 그 페르시아 애들하고 처음 부딪힌 게 여기야. 그라니코스 전투야, 여기가. 그라니코스. 바다 건너서 이쪽 오른쪽이야. 그라니코스 전투가 1차로 부딪히는 거고, 다음이 밀레투스야. 밀레투스 전투. 밀레투스가 여기야. 그리고 사르디스가 이쪽 있다고, 사르디스. 사르디스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야, 사르디스. 클레오파트로가 아마 이쪽에서 죽을 거야.
사르디스는 고대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사르디스고,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의 이쪽인, 이게 다르다넬레스 해협, 이걸 마르마라 해, 그리고 요게 뭐냐, 레스보스 섬, 키오스 섬, 요게 로도스 섬, 근데 안 그러는데 여기 뭐가 있니, 사모스 섬, 이쪽이 마케도니아가 여기고, 여기가 에피로스, 에피로스. 에피로스가 알렉산더 엄마인 올림피아스가 이 에피로스의 프린세스지. 그리고 여기 위에가 트라키아라고 하는 트레이스야, 트레이스. 아, 슬라브 애들이 하는 말이 트라키아고, 영어로는 트레이스. 그리스어로는 그냥 트라케야, 트라케 또는 트라키. 트라키아라는 거는 여기 마케도니아의 변경이 이게 네스토스, 앞에 네스토스 섬 있다고. 이게 네스토스 강이고, 메스타강이라고 해요, 메스타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이 마리사강이라고 있어요, 마리사강. 마리사강으로 나중에 동트라키아, 서트라키아에게 나누는 강이고, 네스토스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마케도니아가 나는 거야. 이게 이제 기원전 336년, 이때가 뭐야, 알렉산더가 20살 될 때 킹 오르는 해하고, 아빠가 죽은 해고, 이때 절 계략적인 지도야 이게. 그리스당의 이제 사발적인 도시들이 있고, 마케도니아는 이만큼의 위에 트레이스, 트라키아 지역인 거고, 여기가 에피로스. 에피로스가 이때 막 강력한 킹의 나라가 된 거야, 이게 에피로스가. 그래서 올림피아스가 이쪽으로 시집을 온 거고, 물론 그 필리포스는 이때 접지를 많이 한 거지만, 그래서 이때 웃기게도 이 에피로스가 갑자기 강력한 땅으로 등장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구니? 피루스야, 피루스. 웃기게도. 그래서 이 피루스가 어디를 가? 로마를 간다고. 로마 막아달라는 이탈리아 남쪽에 그 마그나그라이키아라는 아테네 식민지, 그리스 식민지에서 피루스한테 요거를, 요기 도움을 주면서 피루스가 가는 바람에 로마랑 엮여서 로마가 오히려 얘들을 치는 게 로마의 제국의 시작인 거야, 이게. 그 피루스도 누구야? 올림피아스인 알렉산더 쪽의 사촌이야. 같은 핏줄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케도니아보다 더 강력해진 게 이제 이 피루스의 에피로스라고, 웃기게도. 에피로스라는 게 하여튼 여하튼 간에 올림피아스 아빠 때부터 이게 갑자기 강력하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강력하게 등장하는 에피로스의 기운하고 아빠 이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가 기원전으로는 800년부터만 따져도 거의 4,500년 된 게 이제 이쪽 알렉산더까지 온 거라고. 거기 엄마 쪽에 이 에피로스가 온 거고. 이걸로 일쪽을 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밀레투스 다음에 세 번째 전투가 여기야. 여기가, 여기 이수스. 이게 다 라틴어 표기지만 이수스 전투가 여기야, 여기. 지중해 동서 끝에 여기 이수스 전투. 이수스 전투가 아주, 아주 크리티컬한 전투야, 이게. 페르시아와의 세 번째 전투. 이소스 전투 여기에서 이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소스 전투 다음에 티레 전투. 티레 전투하고 가자 전투하고 왼쪽으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전투를 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에 누구를 사트랍으로도 지내가면서 항상 알렉산더는 대리인을 둔 거야. 거기 점령지를 누굴 두고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누구를 두니 나이든 사령관들을 두는 거야.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프톨레마이오스를 둔 거야. 프톨레마이오스가 큰형벌이지, 큰형벌. 프톨레마이오스를 여기 두고 오면서 다음의 전투가 어디야? 가우가멜라 전투야, 가우가멜라. 이 가우가멜라가 어디냐면 이쪽이라고. 여기가 모술이고 여기가 아수르야, 아시르다는. 모술 바로 위에. 응? 이 모술 근처 여기가 가우가멜라야. 이 가우가멜라 전투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서 전투를 한번 한 다음에 이때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의 수도가 어디야? 이 페르세폴리스야,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라는 게 다리우스가 킹을 하고 신도시 세운 게 이 페르세폴리스라고. 여기가 지금 시라지고, 시라지가 이제 상당히 이쪽 파르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야. 여기가 완전히 고원이야, 고원. 이게 지금 해변이 아니라 다 산맥 꼭대기야, 이게 지금. 해발이 상당히 높다고, 이게.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가 페르세폴리스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 산 능선이야, 능선. 여기 가장 높은 산이 4,000m야, 이게.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이게 웃기게도.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얘들이 이렇게 도시들을 만드는 거야. 이 산꼭대기에 강물이 흐르다가 마르고 호수를 만들고 하는 게 이쪽 고원이야, 이 자그로스 산맥에. 이 페르세폴리스가 이쪽 시라지의 이쪽 동쪽 위에 있다고.
여기에서 그 페르시아 게이트 전투를 하고 페르시아폴리스를 지나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알렉산더가.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이쪽 바빌론에서 죽는 거야. 바빌론에서 이때 처음 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바빌론에서 이제 나누는 거고, 땅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의 그 사람들을 구직하기만 보면, 자, 이제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보자고. 이 시작이 그라니쿠스 전투란 말이야. 이 그라니쿠스가 기원전 334년이야. 알렉산드로스가 336, 나이 20에 올라서 2년 후에 첫 전투야. 동쪽으로 진출해. 나이 22에 시작한 거야, 이게. 이게 334년이고, 쭉 와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여기에 모술 근처인 가우가멜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페르세폴리스인 페르시아 게이트 전투가 기원전 330년 초야. 330년. 그러니까 이 그라니쿠스부터 시작해서 이게 딱 4년도 안 걸린 거야, 이게. 횟수로만 4년이지만 이게 이 330년 1월이거든, 이 기원전. 이게 딱 3년 걸린 거라고, 3년. 3년 걸리고 이때부터 다시 이제 그 크세르크세스 동상이 누워 있거든. 페르세폴리스 이제 코트에 들어가니까 크세르크세스의 동상이 누워 있어서 그 동상한테 물어요. 알렉산더가, 네가 일어나면 내가 동쪽으로 안 갈게. 네가 누워 있으면 동쪽으로 가라는 의미로 알겠어. 아무 말 없으니 그냥 동쪽으로 갔거든. 그래서 동쪽으로 간 이유가 다리우스 계속 쫓아가는 거고, 다리우스가 도망가다가 자기 수하한테 죽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킹을 죽이냐면서 그 수하 일당까지 죽이러 가는 게, 잡으러 가는 게 알렉산더의 동쪽 이야기야. 그래서 갔다가 이 바빌론에서 죽는 게 356, 323이니까 이쪽에 323년에 죽어. 그래서 이 340에 시작해서 이 7년 걸린 거야, 갔다가 와서. 여기까지 올때 4년 걸리고, 여기 출발해서 저쪽 소고디아까지 가는 게 저희가 329년이라고. 저기까지 올라가는 게 여기서 한 1년 동안, 저 힌두쿠시 넘어서 저기 저 소고디아 끝까지 간 거라고. 시르 다리아까지. 거기는 딱 1년이야. 거기서 상당히 한 2년을 지체하라는 거야, 알렉산드로스가. 이쪽에서부터 해서 바빌론까지 오는 데는 7년이지만, 소고디아에서 상당히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그 인도 질렀다가 오느라고 했더니 여행들이 오래됐던 거지. 전쟁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이게. 하여튼 재밌다고, 이 애들은. 그래서 이쪽 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 그만 가자고 막 수정을 부리니까 말로 싸우고, 상당히 재밌다고. 알렉산드로스하고 이 부하들 이야기하고 서로 투정 부리면서 싫어요, 안 갈래요, 그래, 그러면 돌아가자. 이렇게 또 삐지면 또 애들이 막 잡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재밌다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그라니쿠스에서 죽을 때까지는 딱 10년이야, 11년, 10년. 그냥 대단한 거야,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래, 알렉산드로스는 헬레네스 문명을 만든 거고, 이쪽에. 바바리안. 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도 하는 말이, 저 바바리안들은 전쟁을 해서 죽여도 돼. 자수를 이어도 돼. 왜? 저 바바리안이고, 하렘의 첩질하는, 저 저게 하렘이 완벽하게 저 인간들 노예로 부리고, 자기들 몇몇만 노리는 애들이고, 문명이 없는 애들이고, 쟤들은 전쟁을 해서 쳐부숴도 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이라고,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 할때그 명분을 주는. 맞는 말이고. 그래서 딱 10년이 걸린 거지만, 그 칭기스칸이 역시나 이런 짓을 할때 칭기스는 뭔 짓을 했어? 그냥 죽이기만 했어. 민간인들 약탈만 하고. 참 칭기스칸의 저 스텝 인간들은 정말 저건, 아, 저 강, 저 제대로 저저 원정기를 보면요, 강간, 약탈, 불지르고 없애고. 그래서 쟤들이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을 뿌린 거라고, 저 중국 애들이. 이거는 정확한 팩트야, 팩트. 지금 흑사병 이야기를 볼 때, 아, 진짜 저건 너무한 거야, 저 징기스칸 이야기로. 진짜 저건 저 끔찍한, 전 진짜 정말 짐승들도 아니고 말이야. 아유, 강간해대는 거 하면서, 아유, 저기, 아유, 저게 정말 진짜 치가 떨려. 저런 인간들을 또 징기스칸하면서 또 재밌게 또 노는 애들이 또 메스턴이지고. 정말 징기스칸이 핏줄이냐 어쩌고저쩌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떠받들려고 해요, 이 극동 애들은 또. 한심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안티파트리드를 먼저 보자고. 먼저 등장하는 이름을 내가 썼지만, 자, 이 펠라코트를 두고 얘가 떠나다니.
알레산드로스가. 펠라코트에는 누가 있어? 그리스 쪽에는 엄마 올림피아스가 있고, 자기 여동생 클레오파트라가, 이쪽이 그리스 땅에 있잖아.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랑 결혼했어? 자기 삼촌이, 외삼촌이랑 결혼했다고. 외삼촌이 에피로스의 킹이야. 그래서 외삼촌은 에피로스의 킹이면서, 이탈리아 원정을 한다고, 이탈리아 원정. 이탈리아 쪽에, 그리스 땅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웃기게도 이 에피로스라는 한갓 이 촌놈 애들이, 그리스 아테나이들의 프로텍터 보호자 행세라는 게 진짜 웃긴 거라고 에피로스가. 그래서 때 대도 않게 클레오파트라의 신랑이자 외삼촌은 알렉산더지 마찬가지로 걔는 이탈리아 전쟁 이탈리아 쪽에 원정에서 전쟁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여기 있는 거고 엄마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올림피아스도 여기 이 코트를 누구한테 맡겨? 안티파트로스한테 맡긴다고. 이 안티파트리드의 안티파트로스. 안티파트로스가 기원전 400년 사람이라고 태어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티파트로스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코트 대리인을 맡기는 거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뭐 재상,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겠지. 할아버지니까 이때 갈때 330년으로 보면 나이 70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나이 20에 킹이 되고, 아빠 필립 2세가 380년 정도 생이란 말이야. 필립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알렉산더한테는 할아버지 뻘이고, 필립한테는 아버지 뻘이고, 코트를 맡긴 거야. 안티파트로스한테. 안티파트로스가 코트를 맡다가, 낌새가 이상해서 알렉산더가 교체를 한다고. 안티파트로스를 내리고, 영모, 항상 그, 알렉산더가 귀찮아하는 게 영모야, 영모. 어쨌거나 저 코트를, 수도를 버리고 왔으면 불안하거든, 이게. 그래서 비슷한 연배가 파르메니온이라고, 파르메니온. 파르메니온도 이 같은 동갑이고, 자기 자식뻘인 필리포스 코트에 있었고, 손자뻘인 알렉산더 코트에도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둘이. 이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더를 따라서 동방원정을 해요, 할아버지가. 안티파트로스는 코트에 남고. 그래서 이 파르메니온의 자식이 그 알렉산더 동방원정 중에 영모 혐의로 잡혀요. 소아시아에서. 그래서 그게 알렉산더가 이 파르메니온의 아들을 영모 혐의로 이제 잡거든.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돼. 왜? 파르메니온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할아버지 뻘이면서 자기 아빠의 코트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알렉산더가 킹이 될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파르메니온이야. 근데 이 파르메니온의 아들이 알렉산더를 죽이려는 그 역모를 꾸몄거든. 동방원정 할 때. 그래서 먼저 치는 게, 그 와중에 치는 게 파르메니온이라고. 파르메니온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거야. 알렉산더가 이런 거면 상당히 냉혹해요. 이러면서 이 안티파트로스도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야, 이게. 상황이. 그러다가 막판에 안티파트로스를 교체를 하거든. 알렉산더가. 그래서 교체를 할때 안티파트로스 대신 저기 코트에 가세요. 저기에 가서 내 대리인 하세요. 마케도니아 가서. 출발한 사람이 크라테로스하고 폴리페르코니아. 크라테로스하고 폴리페르콘이 그래서 알렉산더를 따라다니다가 안티파트로스를 내리고 자기들이 대행하려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야, 펠라로. 그 와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거야, 바빌론에서. 그래서 이 크라테로스하고 폴리페르콘이 상당히 입장이 애매해졌잖아. 알렉산더의 지시로 안티파트로스를 내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배우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마침 이 안티파트로스의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땅이 라마르에서 반란을 하거든. 아테네의 동맹이라면서. 그래서 안티파트로스가 자기한테 온 크라테로스하고 폴리페르콘에게 자, 나이는 이제 아들뻘이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원로에 속한다고. 크라테로스는 폴리페르콘이랑 같이 원로에 속해. 안티파트로스는 할아버지시고. 야, 우리 당신들 이럴 게 아니라 아테네 동맹 쪽 아래쪽에서 반란을 했다. 얘들이 독립하려고 반란을 했다. 이거 같이 도와서 진압해 줘라.
크라테로스하고 폴리페르콘이 안티파트로스하고 손을 잡고 라마르 전쟁을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 크라테로스는 그 라마르 전쟁에서 죽는 거야. 폴리페르콘이 안티파트로스하고 손을 잡고 이쪽 마케도니아를 앉는 거야. 이 안티파트로스는 마케도니아를 계속 지키면서 지금 동쪽의 정세를 파악하는 거야, 일단. 알렉산더 부인이 록사나가 있잖아, 록사나. 록사나가 저 소디아에서 만난 여자라고. 이 록사나하고 록사나의 뱃속에 누가 있어? 알렉산더 4세가 있거든.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를. 또 누가 있어? 알렉산더의 배다른 형이 있거든. 그들의 대리인 행세를 한게 안티파트로스가 7세지만. 그래서 안티파트로스가 그렇게 마케도니아를 맡고 있고, 그 알렉산더의 그 핏줄들은 있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 죽고, 마케도니아 킹은 누구야? 마케도니아의 킹은 아리다이오스야. 아리다이오스, 아리다이오스. 참 이름 참. 아리다이오스가 그 알렉산더의 배다른 형이면서 아리다이오스가 킹이라고, 아리다이오스가. 명목상은.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대개 역사가들은 이 아리다이오스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봐. 그렇게 짐작만 해, 일단. 아리다이오스의 지금 상태를. 특히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 그래서 아리다이오스가 킹을 하고, 다음에 이제 타이틀을 지는 게 누구야? 알렉산더 4세야. 그 꼬마 아기.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맡는 사람은, 아니, 안티파트로스야. 안티파트로스하고, 이 폴리페르콘이 같이 손잡고 맞는 거야. 근데 이 안티파트로스가 죽어. 319년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죽은 거야. 안티파트로스 죽고 나서 이 마케도니아 권력이 안티파트로스의 아들인 카산드로스한테 이 자리가 가는 거야. 이 아빠를 이어서 카산드로스가 권력을 장악을 한 거야. 그래서 카산드로스하고 이 폴리페르콘이 맞지가 않아서 폴리페르콘이 저기 안티고노스에 붙는 거고, 카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를 잡고, 카산드로스의 아들들 있다고, 아들들. 세 아들들이 연이어 킹을 해. 이세 아들들이 웃기게도 엄마를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내쫓고 서로 죽고 죽이다가 킹하다가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안티파트로스 체제는 카산드로스의 아들대에서 끝나는 거야. 이게 안티파트리드야. 이게 기원전 294년에 끝나는 거야, 294년. 짧다고 봐야 되나? 짧게 끝나는 거지. 카산드로스도 뭐, 끼케야. 킹은 5년 한 거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권력을 잡았지. 카산드로스가 킹을 타이틀을 치는 게 302년이야. 302년이라는 게 알렉산더 4세가 죽는 해야, 이게. 카산드로스가 올림피아스, 알렉산더의 엄마하고, 알렉산더의 부인하고 아들을 다 치는 게 카산드로스야. 아, 그러고 나서 자기가 킹 자리에 오르고 5년 킹 하다가 세 아들들이 줄줄이 킹을 하지만 서로 죽고 죽이면서 끝나는 거야, 이게. 카산드로스의 아빠 안티파트로스는 킹 자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행세하면서 이 이름을 이제 역사가들이 취하는 거고. 마케도니아 킹을 그래서 알렉산더 4세까지의 아르기드, 아르기드. 아르게아다이, 아르게아다이, 아르기드. 이 아르기드 다이너스티가 거의 4, 500년 끝나는 거야. 이게 기원전 302년이야. 카산드로스가 죽이면서. 그리고 나서 안티파트로스 조가 카산드로스하고 그세 아들로 인해서 끝나고 이 자리를, 이 마케도니아 킹 자리를 이어가는 게 안티고노스야.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킹은 이 안티고노스의 안티고니드에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사라진 거야, 이게. 누구한테 사라져? 로마한테 사라진 거야. 이 마케도니아는 결국은 다이너스티가 세 개야. 아르기드, 카산드로스의 안티파트리드, 그리고 안티고니드, 안티고노스의 세계적으로 막판에 사라진 거야, 이게 마케도니아가. 마케도니아가 사라진 건 마찬가지로 뭐야? 그리스가 사라진 거야, 그리스가. 그리스가 사라지면서 그리스는 아주 의미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이게. 끝까지. 지금도 여전히 피그스라면서 더티하고 부패가 널널하고 다들 공무원 연금 받아 먹으려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게 그리스야. 참 의미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조선민국도 이제 저렇게 아니라 조선민국 완전히 사라질 거야.
아, 너 너무 무식하거든. 자, 그래서 안티파트로스에게 사라지고, 이 폴리페크론도 여기 안티고노스에 가다가 이제 죽는 거고, 멜레아고로스. 이 멜레아고로스가 역시나 이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아빠뻘이야, 아빠뻘. 이 멜레아고로스가 이 알렉산더로스의 아빠뻘인데, 이 멜레아고로스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다고. 알렉산더가 죽을 때 가장 실세는 이 페르디카스야, 페르디카스. 이 페르디카스가 알렉산더의 근위 대장이었어. 근위 대장의 기병 대장이야, 기병 대장. 가장 실세야. 이 나이가 똑같아. 나이가 똑같은지 한살 어려. 페르디카스가. 알렉산더가 33세 죽었잖아, 그지? 356, 323이니까 33세 죽었으니까 이때 페르디카스가 34지은 거라고, 이게. 페르디카스의 아빠 뻘이면서 가장 어려, 강력한 사람이 누구야? 이 멜레아그로스야, 멜레아그로스. 이 멜레아그로스는 팔랑크스라는 정사각형으로 다니면서 전혀 그 수술 틈이 없는 천하무적 부대를 아빠가 만든 거거든, 알렉산더의. 이 팔랑크스의 부대장이 멜레아그로스고, 기병대장이면서 알렉산더의 근위대장이 페르디카스야. 이 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얘는 아들뻘인 거고. 그런데 이제 얘가 어쨌거나 이 실세를 진 거고, 얘가 인사 임명권을 접어친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진 거고. 가장 큰 반발이 있는 사람이 이 멜레아그로스야, 멜레아그로스. 멜레아그로스. 그래서 이 페르디카스가 이때 결정을 내린 게 마케도니아 겸이 제국의 후계자를 누구를 정하느냐. 이게 서로 모여서 바빌론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페르디카스가 미룬 게, 록사나가 낳는 자식이 아들이면은 록사나의 자식이 킹이다, 제국의 황제다 라고 페르디카스가 결정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기다리자고. 그때까지는 뭐야, 자기가 결국은 실세인 거야, 이게. 얘를 싫어하는 세력은 어떤 룰루가, 록사나의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킹을 누가 해야 돼? 알렉산더의 이복형인 아리다에오스. 아리다에오스로 이제 해야 돼. 그리스는 오스니까 아리다에오스가 킹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반발을 한 사람이 멜레아고로스고, 이 멜레아고로스를 역습해서 페르디카스가 죽여버린다고. 저 부대들을. 멜레아고로스를 페르디카스가 치고, 그리고 나서 페르디카스가 그 알렉산더의 시신을 그 관을 아이가이로 보낸다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그 태생지. 근데 이 관은 알렉산더의 시신을 낚아채는 게, 시리아에서 낚아채는 게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 여기서 이 시신을 가져가는 대행이 아리다이오스인데, 이 아리다이오스는 그 같은 이름이고 다 다른 사람이야. 톨레마이오스가 이 일행을 시리아에서 꼬셔서 알렉산더의 시신을 갖고 온다고. 알렉산더의 시신을 진 자가 권력을 지는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그런 논리를 취하는 거지, 프톨레마이오스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때 나이가 기원전 320년이라고 치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367년생이야. 그래서 45. 이제 중년이란 말이야. 프톨레마이오스가 상당히 나이가 좀 많이 든 축이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남기는 거라고, 이게. 사트랍으로. 사트랍이라는 게 페르시아의 그 체제였으니까. 그리스가 만든 단어가 아니야, 사트랍이라는 게. 페르시아의 단어야.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집트를 맡기고 떠난 거야. 프톨레마이오스가 저렇게 시신을 훔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역모로 보고 페르디카스가 치러 가는 거야, 이집트로. 그래서 치러 갈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세다고, 전투가 해결이 안 돼. 그럴 때이 페르디카스의 부하들이 반란을 해서 페르디카스를 죽이는 거야, 암살하는 거야. 이게 펠루시움이야. 나일강 하류의 동쪽 해변이야. 페르디카스를 쳐 죽이는 거야, 가장 강력한 일인자를. 이때를 정확한 연도를 몰라. 아마 기원전 321년 또는 320년. 알렉산더가 죽고 2, 3년 후야, 이게. 이때에 그 페르디카스를 친 애들이 셀레우코스하고 페이톤하고 안티게네스야, 안티게네스. 그래서 셀레우코스는 바빌론의 사트랍이고, 페이톤은 메대의 사트랍이고, 안티게네스는 수사 지역의 사트랍이었어. 그래서
얘들이 모두 페르디카스하고 나이가 비슷해. 30대 초반이야. 얘들이 다 따라간거든. 프톨레메아이오스시로 셋이 연합해서 페르디카스를 죽이고 이쪽 거대한 동쪽 제국의 킹은 누가 되니? 셀레우코스가 잡는 거야. 셀레우코스가. 그리고 아래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잡고. 그래서 셀레우코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부딪히잖아. 그래서 이 전쟁이 또한 100년을 가요. 100년을. 디아도코이는 둘째 치고. 100년을 싸우면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야? 로마야, 로마. 자, 그렇게 되고 이 와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안티고노스야, 안티고노스. 그래서 가장 원로가 지금 이 안티파트로스고, 안티파트로스의 이제 자식 카산드로스가 중심 마케도니아에 있는 거고, 카산드로스의 아들이 세 명이서 3년 동안 서로 취급한 거야, 이게. 이 안티고노스가 역시나 원로의 숙과 거야, 원로의. 아버지뻘이야, 알렉산더의 아버지뻘이고.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시작할 때이 시작이 뭐니? 이 그라니코스잖니? 그라니코스 전투? 전투에는 안티고노스가 못 와요. 늙고 천천히 왔거든, 이 사람은. 여기 거의 30, 40대. 30, 40대가 뭐니? 여기 시작할 때가 20, 20대 초반 아니냐, 알렉산더가. 다 젊은 애들이 그런 거야, 진짜 젊은 애들이. 그래서 나이가 40, 50이면은 상당히 늙은 축에 속한다고, 이때 웃기게도. 20대 때 여기 온 거야, 다. 저 페르디카스니 뭐 셀레우코스니 페르디카 셀레우코스니 페이톤이니 다시 팔팔한 20대 초반 때 알렉산더하고 같이 온 거야, 애들이. 우리 안티고노스가 이때 시작할 때는 334년이라고 쳐도 키케아는 나이 50겨안된 거라고, 40대 중반에. 지금 상당히 젊은 거야, 이거는. 그럼에도 늙은이 취급받고 있잖아. 안티고노스한테 프리기아를 맡기는 거야. 그래서 프리기아가 어디야? 프리기아가 이제 이쪽 서쪽이야, 서쪽. 프리기아가. 지금 이쪽에 리디아하고 뭐 미시아니 하는 데고 해변이. 이 프리기아가 그래서 이 서쪽을 다 맡는 거야, 이 사람이. 이 터키 땅 서쪽을 이 안티고노스가 다 맡아. 안티고노스는 이제 노땅 취급받고 터키 땅 서쪽만 맡는 대리인 짓을 한 거야.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젊은 애들이 막 땅을 나눌 거 아니야. 그 페르디카스가 너 저기가 다 페르디카스가 인사권을 쥔 거라고. 그때 그 인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사람이 또한 이 안티고노스야.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이 디아도코이 후계자 전쟁들에서 가장 한 축을 담당한다고. 안티고노스가 가장 나이가 많은 거야, 이게. 칼진 사람으로서. 안티파트로스는 마케도니아의 그냥 그 코트의 대리일 뿐인 거고, 이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서, 이 사람이 301년에 죽는데, 기원전 301년에. 입소스 전투에서 죽어. 입소스가 그 터키 땅 서쪽이라고, 자기 프리기아 지역에. 거기에서 죽으면서 이 실질적인 디아도코의 후계자 전쟁이 끝나는 거야, 이게. 알렉산더 죽고 후계자 전쟁에서 가장 핵심 인물은 웃기게도 이 안티고노스야, 안티고노스. 이 안티고노스가 이 입소스 전투에서 리시마코스의 셀레오코스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셋이 연합해서 안티고노스를 치는 거라고, 이거를. 안티고노스가 이 당시에 터키 땅의 시리아 전부를 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 나머지 애들을 모두를 다 상대한 게 입소스 전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서 이 터키 땅 절반을 리시마코스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셀레우코스가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티고노스의 아들은 마케도니아를 잡는 거야. 마케도니아. 카산드로스의 자식들이 형제간 전쟁을 할때이 살아남은 형제가 저기 안티고노스의 아들한테 온다고. 그래서 안티고노스의 아들이 얘들을 해결해주면서 자기가 이 마케도니아의 킹을 하면서, 안티고노스의 자식들은 아빠가 죽고 저 동쪽 땅은 다 거의 뺏긴 거고, 오히려 마케도니아의 킹 자리를 안티고노스의 자식들이 끝까지 이어가면서 로마가 올 때까지 마케도니아의 실세라는 거예요.
기에도 이 안티고너스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따가 바로 하자고.